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여러분한테도 기분 좋은 소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특별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한 2개월 맞을까요? 2개월, 3개월 전부터 제가 기부를 하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사도 겹치고 뭐 사업자 변경도 하고 여러모로 바쁜 일이 있어서 시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오늘 그 기부 컴퓨터 완성되었어요. 뒤에 한번 같이 볼까요? 카메라 앵글이 좀 구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휴대폰이라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게 원성욱님이 조금 도와주신 컴퓨터거든요. 케이스랑 CPU랑 그 그래픽 카드를 못해 주셨어요. 9100에 RX 570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RX 570에 9400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CPU랑 이제 그래픽 카드는 원성욱님이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인데, 요건 이제 3600에 안에는 2070 슈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혹시 기억나시려나? 컬러풀 리뷰를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길래 돈안 받고 내 기부하는데 그래픽 카드 보태달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 받았던 거예요. 3600에 그2070 슈퍼가 들어간 게이밍 컴퓨터죠. 그 옆에 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요거는 내가 컴퓨터 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뭐, 크라켄 X63이라든지, 비다이 메모리, 지스킬, 트라이던트, 거기에다가 2070 슈퍼, 그리고 1700K까지 Z490 보드랑 조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뭐 파워 같은 경우에도 시소닉을 넣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만든 본체예요. 이렇게 총 4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대는 이제 그 보육원의 선생님들 사용하신 다문용도고, 두 대는 원생들이 사용하기 위한 게이밍 용도예요. 또 본체 얹을 순 없잖아요. 밑에 내려다 보면은 보이시죠? 게이밍 모니터 두 개랑 사무용 모니터 두 개. 거기에다가 좀더 내려 보면은 한선님이 그거 후원해준 건데, 우리 스패너분이죠? 키보드랑 마우스 세트. 그렇게 해서, 완전한 풀셋. 보육원 원생들이 충분히 쓸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큰 액수를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 형편상 그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애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모든 리뷰에 돈을 받지 않고, 물품 제공도 이제 제공받은 만큼 기부를 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사실상 별로 안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한테 리뷰할 때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어지간한 건 제가 제 돈으로 다 사고 있고요. 저등 뒤에 보이는 박스들 있잖아요. 저게 막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부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수익이 안 나요. 뭐 다른 천만 원이 아니라 뭐 심지어 5천만 원씩 기부하시는 큰 대형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비교하면 좀 초라한 액수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기부인데, 앞으로도 제가 채널이 커지는 만큼 좀더 꾸준히 기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밝힐게요. 저는 한 번도 뒷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여러분 원하시면 생방에 통장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리뷰나 광고 같은 걸로 한 번도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품 제공 받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채널 믿으면서 잘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원생들 이제 그 간식거리 조금 샀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문 앞에 가서 전달하는 영상까지 살짝 찍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Bye bye. 네, 여러분, 차량은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육원인데, 보이시죠? 보이나? 여튼 그 기부하는 모습을 찍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물건 다 싣고 왔는데 우리 김대리도 있고 김대리. 그 보육원 아이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했는 거 요것만 딱 찍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빠이빠이.